민원 처리에 도움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알고 계십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군포시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위원과 전문가 그룹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균형 잡힌 심의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미 해결 민원의 해소와 방지 대책 마련,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쉽게 해결하기 힘든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리부서의 심의 요청에 따라 자료 검토 후 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처리부서에서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2023년 민원조정위원회는 홀수달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진정한 민원 처리 도우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